이거를 하라고. 어, 이거 진짜. 뭐야? 안녕하세요, 뮤라벨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들을 부르셨나요? 다들 예술가 아티스트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미술관도 네. 많이 가세요? 미술관이요? 많이 가요? 그냥 여행 가면은 유럽 여행 가면은 꼭 뭐 들리고 그러죠. 맞아, 여행 가면 꼭 들리긴 하는데. 그러면 작품 같은 거 보면 혹시 작품을 보면서 어떤 노래가 떠오르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우리 너무 과대평가. 아니 물론 있긴 있어요. 있기는 한데 이거 보자마자 예술가적으로 아 이건 이거야 막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아요. 영감이 떠올랐어. 그거 좀 아니고. 너무 우리 상상력을 지금 평가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문말이자 알죠. 그대는 문말이자 문말이자 어? 이게 무슨 곡이야? 지선상 말이야. 너무 대중적인 곡인데. 지선상의 아리아인데 이게 왜 DT예요? 그렇네. 어? 아, 그 지선상이라는 게 이 아, 그냥 이 선 위에서 선상인 거. 아, 맞죠. 맞죠. 저도 뭐 하나. 약간 이 그림 직접 보면서 들으니까 TV에 그 명화 소개해주는 그런 거 듣는 줄 알았어요. 꿈이잖아 이게 제목이. 그쵸. 살짝 꿈꾸는 듯한 느낌의 그러네. 그런 애매한 칭찬을. 오늘 뮤라벨 되게 고급스러운 컨텐츠인데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네, 문화리자 좋습니다. 이런 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하. 이것도 이 바티칸에 있는 약간 홀리한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뭉크의 절규네요. 어? 어? 절규하는 거 치나? 절규 그것도 어울릴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피아노 못 치겠는데. 못 치겠는데. 좋은데? 맞네. 컴온. 아 이거 조금 더 높여줘도 되겠네. 이거. 못 치겠네. 이거는 일단은. 이중섭
씨의 소 이중섭 맞나?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네. 어 이거를 뭘 치죠? 약간 소하면 약간 느린데 묵직한 느낌? 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작가분은 막 무슨 생동감 넘치는 어,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해서 와 뭐 다 그리셨네. 어. 다 그리셨네. 어, 이게 참 멋있어. 어, 가나요? 노담회에서 그 미르이 등장곡으로 되게 유명한 아 맞네. 맞다. 시키카에노 텐카와 미토메마스. 난데? 와타시와 아나타가 키라에 데스. 그거로 되게 유명해서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어. 그겁니다. 아 이게 나 이거 아는데? 이게 누구 인상파 모네 아니야? 모네. 아 모네 마네는 아니야? 모네 마네. 나 맨날 모네 마네 헷갈렸어. 모네 마네가 이 풀네임인? 어?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현지. 인상파 화가로 비트로 돼. 모네 맞아요 모네. 모네 맞나요? 그래서 이거 시간마다 약간 다 다르게 색칠을 하셔서 맞아. 맞아. 그럼 우리가 이 빛에 맞는 그런 곡을 쳐야 될 것 같아. 아 인상 나 하나 빨리 나 하나 다 빨리 다 눈치 봤어. 약간 이거 들으면 막 다들 집 가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얘들아 지금 막 집 다들 풀어. 다들 저녁 먹어야 될 것 같고. 어 맞아. 어 내 상상력 좋았어. 어 칭찬해요. 야 너무 어렵다. 어 이거 이거 제목이 춤인 건 아닌데 누구지? 누구 작품이지 이게? 근데 이거는 그냥 춤이 아니야. 뭔가 막 쇼핑 말지 이런 거 치면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안 돼 저거? 어 뭐지? 어떤 춤을 춰야 돼? 아 맞아. 맞아. 이걸 느끼고 이걸. 아 이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나 혼자 보고 있었어. 야 상상.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좋은 것만 쳐? 그러니까요. 나는 석양 짱구 막 이런 거 짱구 치고 좋았어. 와 나 다음에 좋은 거 칠 거야. 다음 거 뭐예요? 와 씨. 와. 저 이거. 어 이거를 이거는 현대곡을 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상상력 쩐다. 와. 아. 아. 내가 할 말을 잃었어. 어떤 느낌이냐면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난해해. 되게 추상적인 네. 거를 잘한 것 같아. 거. 이것도 약간 비튼 거잖아. 여러 그쵸, 가지 그치. 그런 걸. 이것도 비튼 거니까. 알아봐주신 이 또. 군부대 해몽. 엄청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 그림이에요? 잭슨 플록의 작품이고 아. 추상 표현주의 미술의 선두주자. 제목이? 아 그럼 이거를 먼저 한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아 이거 그거예요? 이렇게 흩뿌리는 거? 어 그런 네, 건가 봐. 이거 보고 지금 흩뿌리는 거 보고 우리가 표현을 싫어하는 개어렵다. 개어렵다. 아니 이런 근데 그 와중에 나 하나 떠올랐다 그러면 혼낼 거예요? 어? 잘 어울렸나요? 어 너무 어울렸는데? 아 이건 너무 네. 어려워요. 근데 오늘 너무 약간 퀄리티 있고 재밌는 그런 컨텐츠를 준 것 같아서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를 주신다면 근데 갑자기 쳐야 되니까 되게 부담감이 좀 있긴 했는데 근데 너무 잘 쳐줘가지고 세 명이다 보니까 나 어떻게 짱구 난 너무 뿌듯해. 그러니까 짱구를 칭찬해. 네 오늘 이렇게 명화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을 때 딱 떠오르는 그런 음악이 있으셨나요? 저희들은 일단 이 음악이 떠올렸는데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셨거나 혹시 떠올랐다는 생각이 또 드신다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가 연주했던 것 중에 가장 찰떡이었다 하는 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하트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뮤라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어려워서 이게 뭐야?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워. 뭐야? 저 이거 알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수업 들었거든요. 아, 유명한. 네, 이거 유명해요. 네. 무슨 샹인데? 뒤샹. 뒤샹. 발음을 약간 주의해줘. 네, 뒤샹의 샘. 이거를 하라고. 이거 진짜. 뭐야?